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에서 하루 사이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46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영덕의 40대와 자녀 2명이 확진됐고 러시아 유학 중 입국한 경주의 3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경북의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19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레일 추석 승차권 예매 2, 3일 일정이 다음 주 8, 9일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열차 내 창측 좌석만 발매하기 위한 긴급 시스템 점검 작업에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등 예매는 8일로, 3일로 예정됐던 중앙, 호남, 강릉, 장안선 등 예매는 각각 9일로 연기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늘 자체 주관으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모의고사에는 도내 134개 학교에 17,700여 명의 학생이 응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3 수험생들의 대입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북교육청은 오늘 11월 수능 직전에 한 번 더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해 수능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2021학년도 대입 수능 원서가 접수됩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